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세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0분쯤 걸리는데, 청주 입구까지는 20분이면 오는데, 청주 들어와서 비가 와서 교통이 좀 막힌 것 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이기는 민주당 연수 이제 마지막 강연인데요. 이기는 민주당 이름 누가 붙였습니까? 아주 참잘 붙인 것 같습니다. 아, 정몽주 연수원장이 붙였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참 요즘에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후쿠시마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뭐큰게 터져가지고, 요새 그래요. 뭐 하나 준비해 놓으면 세개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가지고, 예. 저를 고발을 했어요. 참 뜬금없이 전라북도 이기는 민주당 행사에서 제가 양평 고속도로 투기했다고 했는데, 벌써 그게 한 20일 지났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어제 뜬금없이 자다가 그런 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예. 자다가 봉창 뚫린다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왜 저만 고발해? 딴 사람 저보다 말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공정한 기준도 없고, 예,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어제 백지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친놈은 아니고요. 미친놈은 아니고 요새 잡아가요. 그런 소리 하면은 이 증거물이 요새 전부 남아 있어가지고, 예, 민주당 뭐가 저하고 민주당의 데일리 민주인가요? 그게 고발된 거죠? 예, 데일리 민주만 잡아가면 되는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목불인견.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공직자가 그 정도 되면은요, 이 균형을 잃어도 많이 잃은 거고, 판단력을 잃어도 많이 잃은 겁니다. 특히 법률가들한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은, 비례 균형의 원칙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경중을 잘 구분을 못해요.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중이 틀리면 모든 게다 틀려버립니다. 경중을 맞춰도 뒤로 틀리면 그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데, 특히 경중을 틀려놓으면 뒤께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정치 생명하고 장관직을 걸겠다니까 민주당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간판을 걸어라. 이게 비례 균형에 맞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임기가 없는 임명직 장관입니다, 그냥. 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돼서 지금까지 70년이 넘어온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신익기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고, 우리 당에서 배출된 장관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수십 명, 백 명도 넘을 거예요. 총리는 뭐 세지도 못하겠고. 아니, 일개 건교부 장관 그몇달 했다고 거기하고 건단 말이에요. 비례 균형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책이,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100조 하겠다, 안 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지가 뭔데? 아니, 가짜지도 않아요, 정말로. 장관 물러나고 다음 장관이 와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은 그러니까 5년, 6년경부터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다 거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와가지고 예타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변재일 의원님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예타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게 통과되는 겁니다. 예타 통과하려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예타를 통과됐는데요. 그 예타도 옛날엔 경제성만 가지고 예타가 통과됐는데 제가 당대표 할때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를 병합시켜서 하자. 그래야 지역 균형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 많은 데만 예타가 나와요. 경제성만 따지면. 그럼 그쪽만 자꾸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지역 균형을 하자. 양평이 그렇게 해도 된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해서 겨우 통과시켜 놨더니 양평 군수 바뀌었다고 뒤집기 시작하더니 이제 전면백지화를 한다는 거예요. 정책은 장관 개인이 그렇게 쥐고 흔드는 놀잇감이 아니에요. 수요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1조 7천억이나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장관으로 있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정부에게 정식으로 저는 지금 야인이긴 하지만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당에게도 요청을 하고 정부에도 요청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사안이 원안이 있고 지금 변경안이 있는데 변경안을 추진하고 싶다면 공론화에 붙이십시오.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 양평이 구운민입니다. 거기가 경기도가 거의 다 시인데 양평만 구운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개발행위가 다 제한되어 있는 데입니다. 양평 갈 때마다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수도권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평군이 아직도 군입니다, 거기가. 거기에다가 아주 어려운 수건 사업을 고속도로를 닦아 주는 건데 그거를 백지화한다고요? 이게 공적인 자리라서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또 사고칩니다. 또 쳐요.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국무총리는 해임 건의안을 내시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을 하세요. 우리 당에서 해야죠. 왜 당에서 안 해요? 당에서 하지. 당에서는요, 이 사안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러고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장관을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아주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양평에 고속도로를 놔드려야죠. 그게 양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낸거 자체를 사실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변경안은. 변경안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놓고 제가 전북도에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해먹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고발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내놓고 해먹는 건 처음 봤다고. 두번 추가 뜬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유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 50년? 50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 인생을 거의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고 이런 규정을 바로잡는 데 거의 다 소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콩밥도 여러 번 먹어봤고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교도소에서 생활도 해봤고요. 교도소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뭐 안동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남한산성도 가보고 이런 꼴 보려고 제가 민주화 운동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살수 있게끔 하려고 당에서 국정조사를 결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런 선례가 남겨지는 건참 나쁜 건 거예요. 나는 그 원희룡 장관이 그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비례균형의 사고방식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경중을 못 가리고 그래 당선되자마자 5월 달에 당선이 돼가지고 7월부터 이걸 한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에요?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정책의장을 3번 한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정책의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타 문제에 관해서는요, 제가 뭐 별의별 걸다 봤어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기재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경제적인 효과만 갖고 예타를 쭉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토교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시켜서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 예타를 하도록 해라. 앞으로는 이 개발 성장 시대에는 경제적인 요소만 갖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했는데 이제는 전국 국가 균형 발전을 잘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를 해서 예타 기관도 넓혀라. KDI가 독점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충북도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다 무시하고 지금 예타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김문수 그분이 경기도지사 할때 이거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그러고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게 다시 시도가 된 겁니다. 요새는 이것 때문에 검색하기 아주 쉬워요. 이거 치고 들어가서 양평 고속도로 예타 하면 이게 다 나와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발언을 한게 6월 16일인가 그런데요. 그 열흘 전에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 있죠. 거기서 6월 8일 날 이미 다 보도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보도를 듣고서 한 얘기예요. 지금 기성 언론들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데도 언론에 몇개 언론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아마 진퇴양난일 겁니다. 변경안으로 재급 추진하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고 원안으로 가자니 그동안 그 헌짓이 잘못된 일이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때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당분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게. 아니 원희룡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한다니까요. 지금 국토부 1차관으로 온 사람이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 이권이라고 하는 건한번 물으면요 잘안 놔요. 아 여기 먹을 게 있는데 그게 쉽게 놔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차라리 원안으로 빨리 돌아갔으면은 이런 꼴이 안 났죠. 근데 원안으로 못 가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으로 못 가요. 바로. 근데 추진하기에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게다 노출돼 버렸잖아요.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래 갑니다. 오래 갈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하나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국정감사로 27번 해본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해본
어디 국정감사 당에 가서요. 예, 제가 국정감사 올해로 27번째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깍해요. 제가 본 감으로는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정부는 언제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요, 한 90%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공무원들이 부정도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부정을 안 해요. 하기도 어렵게 됐고, 또 공무원 연금 제도가 좋아가지고 몇천만 원 받아먹고 잘리면은요, 몇십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 자기가 받던 월급의 70% 정도 받는데, 한 600만 원, 700만 원 받던 사람이 공무원 그만두면 한 400만 원, 3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10억 이상 은행에 넣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연금 제도를 잘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이 부정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국토부 공무원이 연금 제도가 없을 때는 막 받아 먹어요. 그러고 잘리면은 그 회사로 가요. 돈준 회사로 가도 전무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취업을 못하게 금지시켜 놨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해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화난 김에 뭐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말을 여러분이 하셔야죠. 제가 하면 제가 또 잡혀간다니까요. 네? 그런 공직자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내고 수용하고 국정조사하고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국가의 운영 규칙입니다.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게 아니고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이 처음에 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보면은요. 연료봉이 있지 않습니까? 연료봉을 원자로에 넣고서 이제 이거 갖고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전기가 생산하면은 여기서도 방사선이 방출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뜨거워지니까 냉각수로 식혀요. 냉각수에 삼중수소가 좀 섞여 나옵니다. 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저준이 저 낮은 피폭이 적다고 해서 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그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옷, 장갑, 모자, 이런 걸 장비, 이런 게 중저준이라고 그래요.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이 있어요. 고준이라는 건 뭐냐면 연료봉을 이제 태우잖아요. 다 타고 나면 사용 후 해결료라고 그래요. 이걸. 퓨얼 스펜트라고. 사용 후 해결료라고 그러는데 연료가 이제 다 탔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재처리합니다. 이걸 재처리하면 여기서 세슘도 나오고 플루토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잘못 피폭되면 바로 죽어요. 굉장히 피폭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데 저준위 는 물에 흘러 들어가요. 그것도 나쁜 거긴 하지만 피폭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멜트 다운됐지 않습니까? 연료봉이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밑에 지하수하고 흘러내려와서 지하수하고 만나가지고 바다로 빠지고 있거든요. 일부는 빠졌습니다. 몇년 동안. 나중에 그게 발견돼가지고 그때서 막았어요. 거기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다 섞여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물에도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다 지금 들어 있어요. 이거를 내보내는 겁니다. 어제 IAEA 보고서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세슘에 관해서는 안 다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앞에서 바다에서
180배 세슘이 피폭된 우럭이 잡혔잖아요. 우럭만 잡혔겠습니까? 그만큼 그 맞으면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녹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고준위 폐기물은요, 반감기가 깁니다. 그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한 2만 년, 3만 년이라고 그래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2만 년 이하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세슘도 보통 37년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먹은 물고기예요, 우럭은. 그 우럭을 또 위에 포식자가 또 먹잖아요. 옛날에 미나타바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 일본에서 수은에 중독된 고기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3,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미나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비례 공장에서 방출하는 폐수에 그 오염 제거 장치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때 그 수은보다도 이게 더 훨씬 더 치사량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 고준위가. 이거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유전자를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먹어도 관계없어요. 곧 죽을 거니까. 예, 그뭐애애날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방출하지 않습니까? IAEA라는 데가요, 전참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말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 IAEA라는 게요, 맨 끝에 A가 에이전시예요. 기구가 아니에요. 인스튜트가 아니고, 대행해주는 데, 대행기관. 일본이 안전하다고 그 주장하기 위한 연구 용역서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돈을 80만 불 한번 받은 건 시인을 했고요. 또한번 100만 불 달라고 했는데 줬는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아요. 아마 준것 같아요, 보니까. 부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근데 그거 레포트 하나 쓰는데 자료는 전부 도쿄 전력에서 제공하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저한테 그 80만 유로면은요. 10억이 넘어요. 100만 유로면은 14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가져오면 1억에 해줄게요. 그 정도라면은 이 IAEA 사찰을 우리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 대덕에 원자력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서 0.2g의 우라늄이 그 재고가 파악이 안된 적이 있었어요. 그 연구원들이 실험적으로 농축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그늘 재고량을 IAEA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0.2g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 조사단이 왔어요. 왔는데 0.2g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 했더니 실험을 하다가 0.2g이니까 아주 눈곱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분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그때 그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엘바더 데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무총장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만날 수는 없고 제가 그때 국무총리 할때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이렇게 막 의시되어 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그때 돈을 안 줬어요. 예? 줄 돈도 없었고. 이걸 국제기구라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라고 해요. 과학적 근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뭐냐면 이 연구 결과는 책임질 수 없다. 회원국들이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 행위는 책임질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동의했다. 이게 연구 자기들이 밝히고 있잖아요. 또 중국 측이 참석한 연구, 전문 연구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함께 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 거기에 민주적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다. 아니, 중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그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하고 중국 전문가도 참여했는데 중국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삼중수소에서 물이 흘러서 뭐 하니 그거에만 관심을 자꾸 돌리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삼중수소 그것도 오래 쓰면은 안 좋고 그런 건데 그걸 먹기까지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누가 바닷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는 해초나 물고기를 먹는 거지 바닷물을 먹진 않잖아요. 해녀들은 조금씩 먹는다고 돼요. 깊은 심해에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그 숨이 영 어려우면은 숨을 위해서 조금 먹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안 먹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 포식자가 위에 걸 먹고 위에 걸 먹고 나중에 그 조개라든가 바닷가에 사는 그 어종들을 먹은 순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37년이라고 하더라도요. 37년 지나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럼 74년이 지나면 그래도 또 4분의 1이 남아 있잖아요. 180배가 다 없어지려면 이게 몇번 가야 돼요? 80배, 아니, 90배, 45배, 22배, 11배, 6배, 37년씩 7번 가야 되잖아요. 그럼 250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방광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게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양평 고속도로도 문제지만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전 세계 없었던 전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용인하면은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사고가 났을 때또 이런 방식으로 할때 그대로 그걸 용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원자력에 관련된 핵에 관련된 건 국가 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1991년도에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어요. 전부 핵발전 하는 데들이에요. 고준위 폐기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저준위 폐기물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처분장을 못 구해가지고 막 사고가 났었잖아요. 안면도에서 사고가 나고, 부안에서도 사고가 나고. 제가 다그 겪었던 거예요. 91년도부터 시작해서. 파리 북부에 있는 데도 가보고, 셰필드 있는 영국도 가보고, 노카쇼무라 있는 일본도 가봤어요, 그때. 어떻게 짓고 있는가. 중저준위 폐기물 짓는데도 우리가 경주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경주에다가 터널을 뚫고요. 위험하니까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그때 총리할 적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위험하다. 이 정도 위험하다. 근데 이렇게 처분하면은 사람한테는 해롭지 않게 할수 있다. 이걸 제시를 했어요. 고준위는 이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고준위는 빼고 중저준위만 하겠다. 왜냐면 중저준위가 포화상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안에는 할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 호수 반반의 차이가 되면 어려워요. 배대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트럭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납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이 무거워서 트럭으로 가면 교량이 다 파손이 돼요. 100톤짜리예요, 보통.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현금 3천억을 주고 도로를 놔주고 양성자 가속기를 거기다 설치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2조 원이 넘어가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렇게 이거를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원하는 데는 주민투표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었어요. 경주하고 군산하고.
경주가 주민표율이 지지율이 좀더 높았어요. 그래서 경주를 갔어요. 겨우 중저준이 처리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후쿠시마는 고준위가 지금 나온 데예요. 일본에는 고준위가 안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루카쇼무라의 재처리 시설이 만들었습니다. 그 연료공을 봉인해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재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참그 IAEA도 참그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일본 독재 정부도 그렇고, 아니 독재 전력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바다로 내보내는 건 자국 내에서 처리하면 영해는, 거기가 영해긴 영해지만 담장이 없는 영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다른 나라까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해양 투기를 요새 못하게 돼 있어 갖고요. 쓰레기도 지금 바다에 갖다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독성이 심한 거를 어떻게 바다에다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저보다 이런 걸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탐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그걸 하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정확하고 빨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끝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막아야 됩니다.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구마모토현, 제가 한번 거기 가봤어요. 일본 구마모토현의 그 미나마타라고 그 조그만 그 도시가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만 2,200명이 죽었다니까요. 아까 말한 수은 때문에. 수은을 먹은 고기를 먹고서. 세슘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걸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면은요, 식당에 가시면은, 그, 생선 같은 거 가져올 적에 어디라고 돼 있어요? 일본산, 미국산, 중국산, 노르웨이산, 이렇게 돼 있죠? 지역 명칭은 안 나오잖아요. 오사카에서 실으면 오사카산이고, 후쿠시마에서 실으면 후쿠시마산이에요. 근데 후쿠시마에서는 지금 선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일대에서 잡힌 생선을 어디 가서 선적을 하겠어요? 오사카나, 동경이나, 아오모리나, 여기 가서 선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후쿠시마라는 게안 나와요. 우리가 많이 먹는 생태, 그게 많이 잡히는 데가 바로 그 아오모리하고 후쿠시마 그 사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많이 수입해서 먹어요. 지금도 거기 걸 먹어요. 이런 선례가 생기면은 지금 중국에도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한 50개 돼요,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도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스물 몇개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도 만들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례가 돼버리면 다 그렇게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2세, 3세들의 그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참그 무책임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온건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꼴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겨야죠. 예, 이기는 민주당 참그 슬로건을 잘 맞췄는데요. 정말 이겨야 합니다. 내년 4월이 선거죠. 저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 이재명 우리 후보가 0.7% 24만 표 졌잖아요. 253개 지역구에서 1000표씩만 더 얻었으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갈 표, 500표만 이쪽으로 땡겨왔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전 대선 끝나고서요,
참그 우리 모두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씩만 더 노력했으면은 조금씩만 더 노력했으면은 이길 수 있었던 거를 현 지역구에서 1,000표씩만 더 얻어왔으면은 국회의원들이 한 3,000명 되잖아요. 100표씩만 더 얻어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선거라는 게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년 선거인데 그 간소하게 이기는 사람, 건속에 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얼마나 끝나고 나서 지고 나면 허망합니까? 24만 표도 진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받는데 국민들은 무슨 죄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는 당입니다, 당.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책임을 내놓고 운영하는 당 아닙니까? 이 우리 당이 아니고서는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국민들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기를. 그만큼 맞으면 임무가 엄중한 그런 당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지난 70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다른 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당대표 최고위원실에 가면은 신익기,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우리 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 당에 뭐가 붙어 있게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은 빼고요. 저쪽이 본류가 아니잖아요. 저건 족보가 없는 당 아닙니까? 그건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가. 그 당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를 제가 뭐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점심에 아까 우리 충북도당 사람들 몇 사람하고 점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지역구 150개를 먹어야 돼요. 지역구 150개. 그러면 비례까지 해서 170개 정도 먹을 거예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사석에서 170개 먹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참잘 맞췄어요. 170개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난번 180석은요, 그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는 165석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막판에 그 충청도에서 뒤집어졌잖아요. 대전하고 대전을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처음에요, 처음. 예, 지금 그때요, 23개를 우리가 충청권에서 먹었어요. 아니, 19개. 19개. 저쪽 당이 9개를 먹었어요, 9개. 19대 9로 이겼어요. 10석을 더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더 와가지고 우리가 180석을 얻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전 앞으로 이제 1년 채안 남았는데 사실상 한 6개월 남았다고 봐야죠. 이제 금년 하반기 지나가면 바로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6개월 남았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저 사람들이 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퇴양난에 걸려 있죠, 이거?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걸려 있죠? 또 무슨 특검 하나 걸려 있죠? 박영수 50억 특검 걸려 있죠? 줄줄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 법률 문제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장동 가지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그걸로 선거를 막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예? 비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만 잡아놓고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본말이. 제가 그러잖아요. 330번 뒤져도 안 나오면 없어서 안 나오는 거라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려고. 만드는 것도 문예창 작가로 안 나와가지고 기술이 없어 보면은. 소설도요 잘 써야 돼요. 구성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그런 거 가리키는데 문창과예요. 법대에서는 그런 거안 가리킵니다. 쌍방울 이것도 보세요. 변호사업이 대납했다고 했잖아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윤석열이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판단이 없어. 판단이. 아까 경중을 가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후를 가려야 돼. 선후를. 집권을 했으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우선해야지. 이재명이 잡는 데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도 망하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일부 공무원 내가 10%는 나쁜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썼는지 6월 들어와서 뭐 무역이 호전하고 있다. 수출도 줄고 수입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논리를 제공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 걸잘 섞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저는 당 의원들한테 참 죄송한데 우리가 기회를 놓쳤잖아요. 2020년도 하반기에 그때 제가 불출마를 그 해가지고 결국은 하반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저는 참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함께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 사람들하고 제가 그때 같이 일을 했으면은 그렇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참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또 존들 뭐할 거냐? 그걸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후쿠시마 리포트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국민들의 질타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광화문에 지금 시청 앞에 모이잖아요. 아까 그 지금 같이 하신 여성 동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광화문까지 가신다더구만요. 시청 앞에까지. 그 열의를 가지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분들의 요구를 잘 살펴갖고 그걸 수용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상호 간의 결합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제일 더 중요한 게 진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 표를 가져오려면요 그냥은 안 돼요. 표 하나 가져오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실하고 아주 절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그 사람 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제가 교육할 때마다 하는 얘기 그걸 삼실이라고 그래요. 삼실. 공직자는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가리는 건 판단력을 말하는 거고 자세는 굉장히 진실하고 아주 절실하고 아주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유권자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재선거 다른 선거 많이 치러본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세 번 치러봤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치러봤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치러봤고 다섯 번을 대통령 선거를 치러봤어요. 지방선거도 제가 조선시장 모시고 치러봤고 재선거 일곱 번 치러봤고 그때마다 저한테 마지막 결론은 아까 말한 진실과 절실과 성실이다. 삼실이다. 그러면 국민 유권자가 인정을 하고 감동을 해서 찍어준다. 그러려고 얼마나 막 저게 합니까? 전부 때한테도 인사하는데 선거 때는. 선거 때는 전부 때한테도 인사한다고요? 선거 때 전부 때한테 인사하지 말고 평소에
평소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여기 네분 국회의원님 현역들 나오셨는데 왜 떨어져 소리 저한테 안 들으려면은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그 우리 의원들 떨어진 사람들 모임이 한번 있었는데 나가서 그랬어요. 야, 어떻게 하면 떨어지냐? 야, 어떻게 하면 떨어지냐? 나한테 이해를 못 하겠다. 난 한 번도 안 떨어졌다. 7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무슨 기업감정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농담을 하는데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하늘과 차이예요. 그 저기 경기도 광주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3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 별명이 그래서 문세표예요. 문세표. 문세표예요. 그 한겨레 기자하다가 나와가지고 정치했는데 한번 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3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 뒤로 팔자가 안 풀려요. 안 돼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뒤로. 지난번 이재명 선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더구만요. 지난번 대선 때. 그 3표 차이가 그런 겁니다. 24표 차이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런 그 쓰라림을 우리가 안 겪으려면 내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따 정봉주 원장이 하는 토론이라든가 여기서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해내겠다. 이거는 소명이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주는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그 앞으로 6개월간 선거 때 전봇대한테 한 것은 표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6개월간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하고 좋은 음식 먹고 대화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제가 세종시에서 청주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끔 와요. 여기 올개기국도 먹으러 오고 버섯찌개 먹으러 오고 오늘도 버섯찌개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제가 그 틈틈이 와서 제가 버섯찌개 사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부터 6개월이 사실상 선거운동입니다. 내년부터 들어가서는 다안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저건 선거용으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믿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진실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선거운동이에요. 선거운동은 그 1월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털을 못 움직여요. 다 똑같이 하고 지금부터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충북 사람들 참 움직이기 힘들어요. 선거 때 보면은요. 그좀표좀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가 뭐안 하며? 아니 저도 충청도니까 좀 표를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잘 되겠죠? 아니 그러지 말고 좀꼭 찍어주겠다 요즘. 뭐 지표가 어디 가나며? 아니 그 찍어주겠다는 말 못해요. 틀림없겠죠? 끝까지 확실한 대답을 안 하는 게 충청도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땐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나 속마음은 있잖아요. 그 속마음을 끌어내는 게 선거운동 아닙니까? 뭐안 하며? 응? 잘 되겠죠? 지표가 어디 가나며? 틀림없겠죠? 뭐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된다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 그 찍어줄게. 그건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거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충남보다도 충북 지역이 더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충북이 여론조사에도 잘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하던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가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정체성이 드러나면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웠다. 감나소리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러던 게 문화화된 게 아니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추론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예. 일리가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한테 표를 얻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까지 표를 얻는 그런 노력을 해야, 마지막까지 해야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